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두산 로보틱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관의 수요 예측이 끝났죠? 아, 네. 오늘 이제 끝나는데요. 네. 네, 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수요 예측일을 5 영업일로 잡았는데요.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 수요 예측일이 관행상 이제 이틀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좀 기네요. 네, 맞습니다. 당국이 이제 IPO 제도를 변경을 하면서 수요 예측 기간을 5 영업일 이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이게 취지가 허수성 청약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증권사들은 기관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개념이 있고 예. 또 이제 기관들은 좀 기업 분석을 좀 꼼꼼히 해서 적절한 공모가를 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수요 예측일을 길게 잡고 있고 네. 두산 로보틱스도 그거를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이제 빅텐츠가 처음으로 이렇게 수요 예측일을 길게 잡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공모 일정을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상 시총이 1조 7천억 원 정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조가 넘는 대어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거는 올해 처음인데요. 이제 우선 오늘까지 공모 개요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선 오늘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 목요일 21일부터 금요일까지 22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고요.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1,620만 주인데 전액 신주 발행하게 됩니다. 아, 다 신주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구주 매출이 없다는 점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긍정적인 요소로 네. 작용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상장 당일 이제 유통 가능 물량도 높지가 않습니다. 전체 물량의 24.77% 정도이고요. 보통 30%가 넘어가면 오버행 이슈가 나오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희망 공모가는 주가 수익 비율인 PER로 계산을 해서 2만 1,000원에서 2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이 공모가 밴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친화적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주식 물량도 전체 25%도 안 되는 수준인데 네, 지금 뭐 품절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희망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도 사실 요즘 로봇주들이 뜨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최소 1조 3,612억 원에서 최대 1조 6,853억 원으로 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유가 증권 시장의 몸값이 1조가 넘는 대어가 상장을 하는 건 올해 처음입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파두가 올해 첫 몸값 1조가 아, 기대를 넘는 기대를 좀 받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좋진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가 넘는 기업으로 처음으로 상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파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이제 이번에 상장 주관사로 참여하는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이 공동 대표 주관사이고 공동 주관사로도 지금 세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저 크레디트 스위스는 외국계 증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데일리 TV 보도국에서 직설 IPO라고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주제로 IPO 전문가 서베이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때 저희가 상장 주관사나 뭐 이해 관계자들은 배제를 하고 응답자들을 구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주관사로 많이 들어가 있으셔서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응답자를 구성하는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아, 그만큼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좀 뭐 판단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만큼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기대가 많고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다 이런 시선들이 밑바닥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산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요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협동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협동 로봇이라는 게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람과의 협업 여부인데요. 산업용 로봇은 이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로봇입니다. 사용 규정만 봐도 이제 안전 펜스를 설치를 하고 사람의 접근을 막은 후에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협동 로봇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콜라보레이트 로봇. 그럼 로봇팔 같은 경우는 협동에 들어갑니까? 산업에 들어갑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팔을 저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로봇팔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협동 로봇.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코봇이라고도 부르고 초반에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4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생산 캐파가 총 3,200대 정도라고 하고 한 13개의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 이게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최대 라인업 수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지금 1위 업체고 글로벌적으로도 중국을 제외해서는 4위인데 뭐 상장이 되면 협동 로봇 분야에서는 뭐 독보적인 1위 대장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좀 어때요? 지금 사실 실적은 뭐 가시적인 성과는 없긴 합니다. 지금 적자 기업이고요. 네. 창사 이래 계속 영업 손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자기자본 1,500억 원 이상인 유니콘 특례 요건으로 상장을 추진했다고 말들을 하는데 제가 거래소 측에 물어보니까 유니콘 특례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그냥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공식 명칭이 네, 아니군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요건을 통해서 적자 기업이지만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액 성장세를 보면은 최근 이제 2020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49%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은 흑자 전환 시기를 내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회사 측이 제시한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2026년에는 영업 이익률이 24%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27.8%로 30% 가까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추정 손익 계산서를 냈는데 네. 이제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내년에 흑자 전환이야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30% 정도까지 단기간 내 성장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흑자 전환은 가능하지만 계속해서 아직 시작이 성숙기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네. 30% 이상, 뭐 40%씩 상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IPO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흥행 여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따따상을 기록하는 게 아니냐, 첫날 400% 상승하는 첫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기대도 있던데 지금 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흥행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최근 로봇주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총이 4조 원을 넘기도 했었는데 로봇주가 이제 포스트 2차 전지 후보로도 꼽히면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전망되고 있어서 이 점도 공모 흥행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직설 IPO에서 실제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이제 공모가 흥행할 것이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자산운용사랑 증권사 등 이제 전문가 80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63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두산 로보틱스의 IPO는 흥행할 것이라고 이제 답 을 했고 이후로는 로봇주에 대한 투자 심리 고조가 이제 복수 응답으로 68.5%가 나왔고 이제 네. 다음으로는 협동 로봇 시장의 성장성이 높은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란 점이 역시 복수 응답으로 66.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를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이 수요 예측 상황을 묻는 질문을 했었는데 회사 측이 말하기로는 수요 예측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고 해외에서도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지금 IPO에 뭐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지금 80%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